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할 것은 이제 다섯 번째 팬텀. 아이고. 30% 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966짜리 15억에 구매하였습니다. 가성비, 좋은 것 같아. 다른 것보다 많이 싸더라고. 예전에 한 20억 주고 샀던 것 같은데. 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키포인트 스킬이죠. 시작이잖아. 뭐죠? 헐소린. 오케이, 해봅시다. 여섯 장대도 좀 그런데, 근데. 이노합시다. 아크 이노 하면 어떡하냐. 아유. 이거. 이런. 내 돈. 다시 해야겠는데? 야, 왜 이렇게 실패하냐. 인호가 얼마죠? 코인으로? 35개밖에 안 되네. 그냥 인호로 할걸 그랬다. 소리 좀 줄일게. 너무 시끄럽네. 근데 육작도 좀 그렇잖아. 그거죠. 이벤트가 있는데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비숍을 만나러 가야 되겠네요. 왔다 갔다 좀 귀찮긴 하네. 예, 투컴입니다. 네네. 오늘 일요일 맞죠? 왜 이렇게 잘안 되네요? 예, 다른 계정이에요. 아니, 왜 이렇게. 안 돼?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심각하네.
그러네. 아, 유니온 올라가죠. 아론 되게 귀여워도. 네네, 그렇습니다. 아, 이 다음 캐릭터 해야죠. 이때도 주운이 잘 팔리네. 망치 얼마입니까? 3천만 원? 남자는 50%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, 그럼요. 오케이, 3천만 원 아꼈습니다. 나이스 나이스, 잘했습니다. 오케이, 3천만 원 절약했구요. 보스하고 사냥하고 뭐 이것저것 좀 되죠. 아크인 오요. 별 내비 두고 주문의 흔적만 바꾸는 것입니다. 아, 예, 말렙 찍었습니다. 아, 주문의 흔적을 흩날려라. 야, 아주 기분 나쁜 이벤트군요. 아, 하나 더 남았어? 아, 그래? 육작했나 보구나. 더 잡아야겠네. 아, 현재 다음 캐릭터 팬텀 예정 중입니다. 또 잡아야겠군요. 하고 갈까? 아, 마력하면은 슬퍼지니. 아이고, 두 개. 아, 말렙까지요? 한 두세 달? 아, 더 사가야겠지. 이걸로 한다 그러면 욕심이겠지. 잘 눌렀죠? 아, 팬텀 200렙이죠. 아, 예, 풀메도 300억입니다. 아, 본격 육성이요.
일단은 오늘은 그거 해야 돼요. 그 뭐죠? 보스 기회라고 블랙 해본다고 그거 다 해야 돼요. 아, 다 끝났다. 나이스 나이스. 아, 이렇게 하트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30%장. 아, 별까지 달고 마무리 할까요? 아, 뭐 놀장 관계입니까? 그럴 거면은 그 뭐지? 아, 무슨 적이지? 그럴 거면은 제가 매지컬 적 했겠죠? 팬텀 하트작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